국가의 안보는 하나다. 안보가 무너지면 그 국가는 더민주 김정인 비대비 대표의 말처럼 곧바로 괴멸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국가 안보에 관한 한 당리당략을 떠나 한 목소리를 낸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개성공단 폐쇄를 둘러싸고 야권은 안보보다는 모처럼의 남북한 간 소통 채널이 끊어진 것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 측이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며 공단 폐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은 아직도 북한을 현실적인 안보 차원이 아닌 이상적이고 낭만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 전쟁이나 그동안 북한이 한국을 향해 저질러온 행태들을 보면 아직은 북한이 한국의 주적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야권의 이와 같은 부정적 시각에 더민주 김정인 비대위 대표가 개성공단 폐쇄를 단순한 찬반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다라는 시각은 현실을 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빛 정책에 따라 남북 간 상호 이익이 아니라 대북 지원 차원으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적을 위해 적지에 들어가 도움을 준 것에 아무것도 없다. 물론 개성공단을 폐쇄했다고 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멈출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유일한 카드가 개성공단이니까 중국에 하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다. 그것은 중국이 겉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한다고 해도 속내는 오히려 맹방인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을 견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중국으로서는 손 안 대고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손해볼 일이 없는 것인데 이런 중국의 개성공단 폐쇄는 당신들의 맹방인 북한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끊을 수 없는 맹방으로 다스리며 적당히 한국을 구슬려 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 미묘한 환경 속에서 결정한 개성공단을 단순한 경제적인 측면과 북한을 낭만적 시각으로 보는 측면에서 조명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에 득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야권은 그렇다 치고 언론들도 마치 개성공단의 폐쇄가 한국 측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퇴출당한 입주 기업들의 불이익에만 초점을 맞춰 민심을 선동하는 듯한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다소의 경제적 손실이 따를 수도 있다. 손실은 북한이 더 클 것이지만은 북한은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들은 안보 차원은 뒤로 제쳐놓고 경제적 손실과 입주 기업들의 손해만을 부각시키고 있어 광우병 파동 같은 사회 소열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일고 있다.